벤치 개막전 경기를 함께 하셨습니다. 자, 양팀 모두 다 네. 글쎄요 서로에게 굉장히 자신 있어 한다 이런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하이피어스가 좀 더 강하다라는 뭐 예상들을 하셨을 텐데 경기 결과가 정말 그대로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팀 심원 입장에서도 상대가 비록 강할지언정 아, 예, 쟤들이 우리보다 잘합니다 이럴 순 없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자신만만하게 들어가서 일단 경기를 펼쳐보고 길고 짧은 건 돼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끝 난 이후에 순순히 졌습니다. 네. 아, 잘하네요. 이러고 끝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멋있는 거죠. 네, 뭐 팀 심원 입장에서도 후회 없는 한판 경기를 펼쳤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양팀 모두 다 에이스를 스나이퍼들, 그러니까 하이피어스에서는 김동혁 그리고 팀 심원에서는 이승현 선수를 각각 꼽았는데 네. 사실 에이스라고 불렸던 선수들은 제 몫은 충분히 해줬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한 가지 이제 특출난 이런 좀 정말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할 정도의 그런 선수가 안 나와서 좀 경기가 좀 무난하게 흘러간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팀 심원 입장에서는 정말 화끈하게 할 거면 네. 수비할 때도 그냥 화끈하게 계속 치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밀리는 대로 그냥 계속 밀리고 있으니까 경기력 자체도 계속 다운되고 분위기도 다운되고 그러니까 경기 결과적으로는 좀 패배를 맛보게 되었는데 네.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면 중에 하나네요. 지금 팀 심원 입장에서는 분위기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하이피어스는 네 일단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플레이를 사실 또 이 방송 경기를 네. 그렇게 많이 한 선수들이 아니다 아니죠. 보니까 네. 좀 긴장할 수도 있었고 흔들릴 수도 있었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제 온라인에서 그렇게 좀 오랫동안 갈고 닦아왔고 그리고 또 예선전 현장에서의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하이피어스가 의외로 방송 경기를 많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네. 경기를 많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파이팅도 굉장히 괜찮고 그러게요. 분위기도 잘 이끌어가는 그런 팀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때 아, 이 팀은 강팀이 되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결국 이 자리까지 왔네요. 그러네요. 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의 예상을 뭐 그대로 업고 하이피어스가 첫 번째 경기 팀 심화를 잡고 그리고 네.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확실히 선수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강팀이라고 불리웠던 팀들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이런 변수가 없는 게 아닐까 조금 네. 실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아쉬워하시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제 1경기 치렀고요. 네. 이 경기에서 변수가 나올지도 몰라요. 혹시 다수와 이게 아스트릭을 잡을지도 기대해봐야 네. 돼요. 아, 이거 모르는 겁니다. 네. 예, 예. 경기가 언제나 모든 스포츠가 그렇습니다만 예, 결과를 모르는 겁니다. 자, 오늘 현장에 오신 분들께도 여러 가지 이벤트 저희가 풍성하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이벤트는 버프 이벤트라고 해서 네. 여러분들 경기하시기 좋으시도록 방송 종료 후에 8시부터 10시까지 경험치를 두 배로 드립니다. 네, 진급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저도 빨리 진급해야 되는데. 네. 자, 그리고 현장 이벤트. 아, 관객 오신 분들 오늘 굉장히 많으신데 네. 예, 5만 유로씩 모두 다 받아가실 수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마우스 10만 유로 아바 티셔츠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굉장히 죄송합니다. 저 10만 유로가 제일 탐나네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자, 많은 분들 예 추첨 굉장히 많이 줄을 서서 네. 추첨 한번 해주셨는데 예 많은 분들 좋은 선물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현장에 오신 분들은 그동안에 아바리그를 직접 나도 현장에 가서 다른 FPS처럼 네. 보고 싶다 하셨던 분들은 드디어 그 소원을 푸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현장에 오셔서 일단 총기 하나 확보하시고 네. 그 더 운 좋으시면 더 좋은 그런 선물도 확보하실 수 있고 일단 현장에 와서 FPS 경기를 보시게 됐을 경우에는 좀 느낌이 틀립니다. 그럼요. 선수들의 이런 보이스 채팅이 일반적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파이팅을 하느냐, 어떤 상황에서 상대방이 정신력을 하락시키는 입도발을 감행하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다 생생하게 들을 수 있고 또 저희 얘기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와서 보시면 재미도 버프 시스템으로 그렇죠. 두 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손대영에서 온게임넷에 진짜 6년 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동안 온게임넷에서 또 이렇게 손대영 해설을 보고 싶어 하셨던 많은 분들이 아 오늘 드디어 네. 예,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저희 1경기 마쳤고요. 이제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가야 될 텐데요. 두 번째 경기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이 모두 다 준비 마쳤다고 합니다. 아스트릭 다사트릭 아, 발음도 힘드네. 네. 다사트릭 두 팀의 선수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수들 만나보자. 네, 두 번째 경기. 자, 같은 클랜의 형님 그리고 아우들이 대결을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번 대회 아바 오픈 챌린지의 가장 우승 후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아스트릭입니다. 진정한 예, 호랑이들이죠.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온라인상에서 제일 무서운 선수가 바로 저 최수일 선수. 네. 네, 최수일 선수와 서수빈 선수가 지금 아스트릭의 거의 주력 화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전 멤버였던 이제 김승주 선수와 이일곤 선수는 이제 약간 좀 오너 형식으로 빠졌고, 김민우 선수가 진짜 이 팀의 제일 무서울 수도 있는 선수입니다. 빠른 발, 포맨을 활용한 그런 능력 자체가 김민우 선수가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네. 정말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바로 지금 이 선수, 김민우 네.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릭은 다섯 명의 선수가 누구 하나 네. 아, 소위 말하는 에이스. 구멍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네. 없고 홀이 없죠. 전부 다 에이스니까 당연히 아스트릭이 이번 아바오프 챌린지에서 우승 후보다 이렇게 일컬어짐을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소속 자체는 조금 다른데 선수들이 이제 거의 프로젝트 개념으로 모인 거거든요. 맞습니다. 뭐 클래스 앤더 클랜에서도 있었고 정말 옛날에 FV 다 왔습니다 지금. 네. 지금 아스트릭에서는 김승주 선수하고 이일곤 선수는 프로예요. 네. 예. 모든 팀들 통틀어서 사실 프로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불구하고 이렇게 프로 팀에서 아까 프로 선수들이 속해 있다는 건 그만큼 팀의 실력 자체가 네. 상향화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우승을 여러 번 맞봤기 때문에 프로가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요. 자, 그런 아스트릭과 처음부터 만날 네. 수밖에 없었던 같은 클랜의 다싸트리. 네. 자, 이런 장면만 봐도 네. 제가 굉장히 의아한 게 아마도 이분들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장면에서 빵 터졌을 겁니다. 네. 아니, 이 형들이 왜 여기서 이런 거 하고 있나. 원래 이런 사람들 아니거든요. 네. 평소에 이 선수들은 그냥 가면 가고 말면 말고 뭐 이런 식의 공격을 주도하는 스타일인데 네.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작전 짜는 모습이 이분들의 이게 아니에요. 자, 그러나 네 방송이 원하니까요. 예, 예. 네. 지금 작전은 작전답게 짜고 있어요. 그럼요, 근데. 그럼요. 네. 예, 다싸트리 사실 말씀드렸듯이 아스트릭의 형님들이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평균적인 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네. 조금 더 높은 그런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혹시 모른다. 예, 혹시 모른다. 이길지도 모른다. 우리 이길 거다. 이런 자신감을 보여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근데 어찌됐든 실력은 있는 팀입니다. 아, 제가 그럼요.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해서 그럼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력이 있기 때문에 저 정도 여유를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실력 뭐 있고 그냥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스트릭이요 기다려라. 최진호 바꿨어. 그냥 최진호 바꿨어. 어? 신청할게. 네. 자기 이름에다가 우리 대주소. 최정상 팀 선수들끼리 모여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프로 선수들을 많이 배출하고 지금까지 이런 워낙에 친분이 있는 팀이라서 저희가 하던 대로는 안 하고 조금 원칙적으로 많이 할 생각입니다. 올 테면 와봐라 아스트릭 파이팅! 네, 올 테면 와봐라. 네. 자, 근데요 사실 아스트릭보다 좀 더 큰 형님들이라고 저희가 다싸트릭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그렇게 형님들 그랬더니 굉장히 나이가 많은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요. 저랑 비슷한 또래죠. 네. 아니 근데 아스트릭은요 대회 준비를 뭐 저희는 특별히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데서 이 팀이 갖고 있는 내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느낄 수가 있네요. 상대에 맞춰서 대처를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아스트릭은 실제로 뭐 대회 연습할 때 예전엔 그랬습니다. 연습할 팀이 없었어요. 너무... 정말 연습을 하고 싶은데 네. 클랜전 한 판 잡는데 거의 한 1시간, 2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연습할 선수들이 없어서 상대방의 이제 상대팀의 에이스들만 다 뽑아와가지고 그 다섯 명 앉혀놓고 이렇게 연습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네. 정말 그 정도로 아스트릭이 대단한 팀인데
거기에서 이제 아, 어떻게 보면 세대 교체죠. 아스트릭은 지금 이제 떠오르는 태양들이고 네. 그 전에 이제 한물간 이제 물들은 이제 다 아스트릭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실 여기에도 이제 뭐 예전 이제 전신 다 클럭스 멤버들이거든요. 대부분이 네, 네, 네. 예, 전신에 이제 클럭스 선수들에서 이상현이라는 이제 무사라는 아이디를 쓰는 그 선수가 있었는데 아, 그 선수가 이제 빠지면서 이제 다른 선수가 들어와서 약간 더 나이가 들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네. 들 정도로. 조금 이제 연륜이 있는 팀입니다만 노련함에 있어서는 아, 제가 이 팀들과 이 다스아트릭 선수들과 클렌저를 같이 해보면 굉장히 웃고 떠드는 즐기는 분위기에서 항상 승리를 가져오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노련미를 어찌 보면 상대방에게 좀 심어줬다가 방심이라는 단어를 한번 심어줬다가 그렇죠. 상대가 방심을 하게 됐을 때 정말 뒤통수 턱 하고 네.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아바 오픈 챌린지 대박 이게 뭐 반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 대규모 반전을 다스아트릭이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두 번째 대결 가보겠습니다. 2011년 여름을 뜨겁게 달구게 될 아바 오픈 챌린지. 자, DJ 3보 인텔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릭 이번 시즌 이번 대회 가장 최고의 우승 후보로 지금 점 찍어놓은 그런 팀입니다. 네. 그런 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스아트릭 입장에서는 차라리 속 시원할지도 몰라요. 아 그렇습니다. 다스아트릭에게 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 거냐 오늘 경기. 네. 아 우리는 백업 없다. 아. 개개인의 센스로 게임할 거다. 정말 그렇게 될지 네.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아니 무엇보다도 일단 개인들의 쇼맨십 그리고 센스 이런 것들을 오늘 제대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 충분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혼자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무조건 혼자 죽겠다 아스트릭. 네. 자 그렇지요. 자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아스트릭이 2유입니다. 파란색 공격. 네. 다스아트릭이 빨간색 NRF. 자 수비입니다. 그 말인 즉슨 예. 사실 FPS가 그렇거든요. 한 선수가 잘못해서 죽게 되면은 그 뒤에 선수가 백업하러 끌려 들어가가지고 또 죽고 죽어요. 또 죽고 또 무슨 자동 판매기도 아니고 왜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러지 않겠다. 예, 대신 죽으면 백업은 없다. 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엄포를 놓은 거네요. 네. 네. 백업 없단 말이 결국 혼자 죽겠다는 얘기였거든요. 네네. 네. 자, 맵이 해머블로우거든요. 네. 해머블로우는 일단 아바의 국민 맵으로 또 불려지고 있고요. 그렇죠. 클랜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맵 중 하나가 해머블로우고 해머블로우와 폭선팅을 안 하면 난 클랜전을 하지 않겠다. 이런 선수들 굉장히 많고요. 지조 있는 분들 네. 많으십니다. 자 일단은 최슬 선수가 좀 스왑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수문장 장갑을 끼고 왔네요. 아하. 네, 이거는 그 단순히 이제 드는 속도만 좀 빠르게 해주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장갑인데 공구 장갑도 굉장히 좀 빠른 편에 속합니다만 FR을 사업하기 조금 느린 감이 없지 않아 있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생각하는 선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자 최수일 선수의 화면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데 무서운 선수예요. 네네네. 최수일 선수가 지금 2창 어떻게 보면은 저 철쪽 지역에서 2창 안에 있는 선수 한 선수만 끊기면은 예 바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민우가 먼저 끊겼네요. 네, 최수일 선수가 가장 지금 아스트릭에서는 눈여겨봐야 될 선수죠. 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제일 기량 좋은 선수가 예. 최수일 선수인 것 같아요. 네, 자 일본 절대 쪽 이쪽이 차고 지역인데요.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 아, 만약 롱이 끊겼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렇게 지금 예, 일단 예, 김유식 선수가 지금 일본을 끊고 김유식이 또 끊고요. 네. 자, 하지만 뭐 최수일 선수가 살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김승주 선수도 살아남아 있습니다. 자, 2대2까지 왔는데 예, 백업 오는 거 먼저 먹고 1창 안에 있는 거 잡아 먹겠다라는 생각. 자, 지금 발쐈는데. 최수일 잡혔고 첫 번째! 야 도발 날라갔어요! 아스트릭! 목걸이 좋은 거 끼고 있었는데! 이러면서 도발 날라갔어요! 아스트릭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자,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승부는 모르는 거예요! 네. 해봐야 돼! 길고 짧은 건! 이게 모든 스포츠가 그렇습니다만 e스포츠도 해봐야 아는 거예요! 지금도 뭐 어떻게 보면 아스트릭 입장에서는 웃자고 왔는데 지금 상대방이 죽자고 달렸으니까 예. 아 참 지금 난감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물론 지금 1라운드밖에 안 펼쳤지만요. 네. 하지만 지금 김유식 선수의 플레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 이후에 뭐 송동원 선수라든지 송광영 선수로 이어지는 플레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서 빠르게 이 폭파 지역으로 뛰어가는데요. 예. 창고 지나서 지금 2창 열렸어요. 예. 네. 송동원 문대영이 열렸고요. 자 김민우가 하나 잡고 갔고 자, 세 명이나 뚫어냈기 때문에 이 창고는 뭐 이 폭파 지역은 거의 완벽하게 뚫렸고요. 네, 설 됐고 네. 지금 베이스에서 두 선수가 있기 때문에 김유식 선수와 송광영 선수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오는데.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김유식, 네. 송광영이군요. 같이 오는데
끊깁니다. 네. 자, 한 라운드 애교로 형님들이기 때문에 대우해드렸습니다. 이러면서 바로 아스트리 네. 가져오는데요. 네, 인사는 드려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네. 참 예의 바른 선수들이네요. 식사할 때도 얼음 먼저 수저를 드셔야 하잖아요. 네. 네, 네. 먼저 1승 가져가십시오. 네, 나머지 7승 저희가 다 가져가겠습니다. 네. 이런 식의 분위기가 만약에 연출이 된다면 정말 다스아트릭 선수들이 절망을 한번 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괜히 좋다 말았죠. 희망 고문이에요. 왜 1라운드 좋냐.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을 것 같아요. 근데 예선 현장에서 아스트릭 선수들과 이제 다스아트릭 선수들이 이제 그 조추첨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스아트릭 선수가 이제 아스트릭이랑 맞붙게 됐다라고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송광영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야, 졌네. 야, 뭐 하냐? 그냥 우리 기권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런 약한 소리 하다가 경작 대회 오니까 이렇게 진지한 분위기가 돼버리잖아요. 아, 그럼요. 이게 바로 게이머의 피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나 FPS 하는 선수들이 더 그렇잖아요. 예. 지기 진짜 싫어하죠? 예. 자, 다시 한번. 팝콘 놓고 올라가 있는 거. 아, 예. 아 이거는 막혔어요. 송동원이 너무 잘 막았습니다. 네. 순식간에 둘 잡았어요. 김민우 선수민을 완벽하게 제압했습니다. 이런 못 올라가요. 예, 지금 이 들어갈 수도 없고. 자, 지금 상황에서는 김승주 선수가 지금 예 빨컨 예 빨간 컨테이너 지역에서 오는 선수 끊었죠. 예, 이렇게 끊고 철쪽으로 들어오는 선수도 한 선수 더 끊어주면서 활로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김승주. 네. 4번의 김승주입니다. 파란색 4번의 김승주. 지금 잘못 끊어졌는데요. 자, 4대 아직까지 문재영 선수가 살아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 김유 씨. 야, 진짜 기가 막힌 타이밍에 김규식 선수가 들어와서 한참 딱 떨어질 때 되니까 네. 그냥 쓱 들어와서 알맹이만 쏙 빼먹는 그런 플레이를 해줬잖아요. 어쨌든 잡았잖아요. 김규식이. 네. 와, 이럴 때 최고자야. 와. 다시 하나가 들어가는 다스아트리. 진짜 맵이 해머블로우가 선택이 된다는 거, 됐다는 거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걸 지금 예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다른 맵이었으면 혹시 다를 수도 있었는데 해머블로우이기 때문에 국민 맵이고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다스아트리는 여기서 자신 있는 거죠. 예. 그래도 이번에 김민우 수리탄으로 일단 송동원을 끌어냈고요. 네, 역시 위기의 순간엔 김민우. 네. 예전에 김민우 선수가 시프티어 시절에도 그랬고 저런 위기의 순간에 많은 것을 해준 선수예요. 또 일단 진가가 발휘되네요. 아, 이거 최수일 선수 이런 거 너무 아픈데요. 그러게요. 백업은 해서 다행입니다만. 자, 그래도 숫자는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이유건 선수도 원래는 스나였으니까 이유건 선수가 스나를 바꿔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바로 그 다음 라운드는 병과를 또 바꿀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김민우. 김민우 역시 위기의 순간 지금 탕킬이죠. 김민우. 네. 스나 들고. 자, 그리고 마지막 문대용 홍대 잡습니다. 서수빈이 백업을 네. 해주면서. 아, 저쪽도 대형이 있네요. 네. 네. 원래 예. 대형이가 좀 문제가 좀. 아, 그래서 문대형인가요? 야, 뭐 그건 아닙니다만. 네. 문대형 선수께 굉장히 죄송하네요. 자, 2대2 동점입니다. 오히려 1경기보다 지금 아스트릭과 다스아트릭의 경기가 더 흥미진진하게 네. 예, 주고받는 싸움이 되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웃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는 같은 클랜이고 서로를 너무 잘하는 그런 클랜이라서 제가 이렇게 웃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두 팀 상당히 지금 진지하게 플레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자, 김승주가 김유식을 맞춰냈고요. 자, 센터 쪽도 지나갔고요. 열면서 확실히 이런 상황에서의 김승주 선수의 한방 이런 샷이 너무 좋네요. 굉장히 아프게 들어가요. 네, 김승주 선수가 이런 순간 판단, 이런 순간 헤드를 노리는 샷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한번 노출이 되면은 네. 순간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김승주가 열었지 않습니까? 철문을 열으니까 2인가 보다 그러고 지금 수비 인원이 다 철로 갔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일이 확 열려서 그냥 어서 오세요. 무혈 입성했어요. 네. 그냥 아무도 없는 채로 설치됐습니다. 자, 이러면 3대 진짜 3. 들어가기 힘듭니다. 뭐 G36 엘리게이터 거의 뭐 시즈모드라고 불리는 총이죠. 네. 앉아서 쏘면은 그냥 다 잡는다. 그러나 예 양쪽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가 없습니다. 찍혔어요 또 게다가. 자, 삼각형 마크. 예. 네. 포맨이니까 삼각형 마크가 들어와 있죠. 아, 이게 참 좋은 글자도 아니고 네. 예. 못 들어갑니다. 못 예. 들어가요. 예. 지금 월샷으로 들어오는 찬반에도 지금 예, 굉장히 잡히네요. 아프거든요. 예. 자, 아스트릭. 사실상 팽팽하게 균형을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네. 아스트릭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한다. 아. 네, 지금부터 좀 바짝 당겨보자 하는 그런 느낌이죠. 자, 이 맵이 다스아트릭 선수들이 이제 선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예, 방어를 결정하게 된 것도 이제 다스아트릭이 결정을 하게 됐는데 사실
쉽게 말해서 조금 이제 즐기는 분위기로 갈 거였으면은 다사트릭이 성공을 했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신나게 오림막 하면서 이렇게 좀 즐기는 그런 좀 열혈이 끌어오르는 네. 그런 분위기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다사트릭이 선수비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이길 마음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거든요. 아, 그럼요. 해머블로우는 그래도 수비가 조금 더 할 만한 맵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리고 스코어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예, 포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자, 지금 이설대 지역에 올라가 있는 스나를 봤고요. 네. 자, 일단 예, 폭을 던져 놔야죠. 그렇죠. 자, 김유식 자, 선수도 예. 야! 김유식 진짜 아, 열로 하셨지만 진짜? 네. 순간 판단력, 순간 반응력 하면은 진짜 좋습니다. 예. 제가 보기엔 다 아직 어린데 예, 열로 하셨다고. 야, 예, FPS에서는 네, 거의 네. 뭐 28 넘으면 네, 열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어쨌든 진짜 굿샷이었고요. 자, 그리고 지금은 3대 3 평평한 상황이에요. 1번 설대 쪽에 설치가 됩니다. 자, 이거는 남문을 빠져나와야 되는데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자, 남문에서 예, 1군이 빠져나갔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해제가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네. 자, 지키고 있는데 오! 자, 김유식 해체. 야, 이거 해체되고요. 해체되지요. 아니, 지금은 되게 의아했던 게 네. 한 선수, 지금 서수민 선수가 남아있었는데 서수민 선수가 계속 이제 1창고 지역을 돌면서 예. 이해고는 남문 밖으로 나가서 다리 쪽에 있다가 해체만 못하게 시간을 끄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상대를 너무 만만하게 봤어요. 그냥 다 잡겠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해체됐습니다. 그러면서 3대3 전반전. 이야, 이게 웬일입니까? 이야, 다사트릭 오늘 진짜 제대로 물 만났는데요. 아, 예, 물고기인 줄 알겠네요. 예. 자, 김유식 선수가 마지막 라운드에 4킬이나 했답니다. 예, 김유식 선수가 마지막에 굉장히 잘했죠. 예, 예. 예. 그리고 또 김유식 선수가 그때 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자체가 일단은 상대방이 모두 1창 안에 갇혀 있고 1창 안에는 뭐 이제 탱크 틈 사이 뭐 이런 식으로 월샷을 쏠 수 있는 적도 많고 틈샷을 쏠 수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김유식 선수가 아마 상대방의 체력이 얼마 남지 않은 선수들을 거의 다 제거를 해줬을 겁니다. 네. 자, 이렇게 3대 3 이제 후반전인데요. 아스트릭 NRF 빨간색 아 그리고 다사트릭이 이제부터 공격이거든요. 이유 과연 이 공격력을 얼마나 좀 보여줄 수 있을지 진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다사트릭 선수들은 경기가 끝나면 뭐 이제 자기가 이겼으면은 도발을 사정없이 날리고 있어요. 네, 네. 네. 도사바 맞는 게 없잖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막 도발을 날리고 있는 가운데 예. 네. 근데 도발, 오히려 네, 그 아스트릭은, 도발이요 아스트릭의 조금 더 어린 선수들에게 먹힐지도 몰라요. 네, 아스트릭은 지금 뭐 그런 것보다는 네, 그냥 좀 조용한 분위기로 지금 경기를 치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 우리가 거기에 흔들리지 말자. 네, 예, 그런 예, 것 같아요. 괜히 거기에 말렸다 큰일 나겠다. 네. 그렇다고 거기다 같이 욕할 수는 없잖아요. 아, 평소에 욕 같이 하는 선수예요. 예. 아, 방송 경기는 안 됩니다. 네. 여러분. 네, 참아주십시오. 자,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지금 이 공격적인 입장, 동점인 상황에서 전반전이 끝났고 후반전의 공격인 입장, 이유인 입장에서의 다사트릭이 무서운 점은 어떤 전략을 쓸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근데 일단 잘못 들어가면 한 선수한테 다 끊겨요. 아, 이게 무서운 건데, 이게 무서운 건데. 말씀하신 대로 다 끊기네요. 다 끊겼어요. 아, 이건 확실히 예, 정확하게 다사트릭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네,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이 아스트릭 멤버들 자체가 한번 잘못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줄줄이 제가 자동 판명기 말씀드리지 네. 않습니까? 한 선수가 들어갔는데 죽었어요. 백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또 들어갔어요. 또 죽죠. 계속해서 그렇게 죽는 상황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어처구니 없게 다사트릭이 한 라운드를 좀 내준 감이 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번에는 그래도 다사트릭이 어쨌든 김승조, 김민우 둘을 끊어냈기 때문에 지금은 분위기 괜찮거든요. 네. 하지만 네, 남은 선수들이 네, 아스트릭의 한 선수 한 선수는 정말 5대1로 남아도 기대를 좀 하게끔 하는 그런 선수들이 많거든요. 이거 봐요. 이런 거죠. 네. 이런 거죠. 최수일. 최수일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최수일이 이런 점이 무서운 거예요. 예, 정말 최강 에이스 최수일. 아, 사실 팀원들은 이희건 선수를 제일 에이스로 뽑았습니다만. 아, 그 이희건 선수가 적은 걸까요? 그런가 봐요. 네. 네. 자, 어쨌든 최수일 선수의 이런 한 방 한 방에 네. 지금 숫자는 다시 또 동점돼. 아, 지금 동률로 남았고요. 네. 아직까지는 아스트릭이 한 라운드 앞서고 있는 가운데 이번 라운드에서 만약에 다사트릭이 따라가게 된다면 아스트릭 입장에서도 조금 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자, 과연 최수의 이의곤. 이의곤 선수도 지금 쓰여있는 에이스이기 때문에 예. 잘하긴 하죠. 아, 그럼요. 이의곤. 예. 예.
옛날에 정말 무서웠던 선수예요. 이혜원 선수가 정말 에, 핵 프로그램,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네. 의구심이 들게 할 정도로 아, 잘해요. 예. 예. 에이스다운 면모 보여주면서 자, 두 명을 깔끔하게 제압합니다. 아, 사실 저는 여기가 아, 조금 승부처였다고 봅니다. 네. 예, 여기서 만약에 다스타트릭이 따라갔다라면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가면서 아스트릭도 조금 더 긴장을 하게 되고 좀 눌린 분위기에서 시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다스타트릭이 이번 라운드를 내주면서 아스트릭이 아 그래도 이제는 조금 한숨 돌렸네. 네. 아, 이런 식의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 같네요. 어쩌면 전반전이 아스트릭 입장에서는 사실 아, 유쾌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 유쾌하지 않아요. 예. 굉장히 불쾌하죠. 그럼요. 자, 그러나 이제는 5-3까지 벌려놓은 상황이라서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상태의 아스트릭. 네. 다만 한숨 돌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네. 여기서 또 다스타트릭 따라가기 시작하면 또 올라지는 상황이 나와요. 야! 와, 이거 좋네요. 이거 좋네요. 순식간에 둘. 아, 이거 지금 밑으로 오는 거 아예 몰랐거든요. 완전 허를 찔렸죠. 지금 아 지금 이호비 선수가 상대방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계속 총을 쏘면서 상대방을 네. 신경을 건드렸거든요. 수비가 이렇게까지 전진해서 나온다는 건 그만큼 네. 자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스트릭의 전매 특허죠. 상대방을 사정없이 압박하기. 네. 진짜 숨도 못 쉴 정도로 압박이 되거든요. 자, 이게 지금도 1-2로 만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 이호비 찍었어요. 예, 예. 예. 자, 김효식 선수 혼자 남았는데요. 그냥 죽는 것도 억울한데 찍어 죽었어요. 사진 찍히고 아, 죽고 예. 네. 어, 그럼 죽음 기념이잖아요. 네, 그러네. 굉장히 지금 마음 아프죠. 예. 네. 자, 김유식 선수가 머리를 한번 쓸어 올리면서 좀 마음대로 안 풀린다라는 네. 그런 생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6-3 더블 스코어까지 벌어집니다. 이제 아스트릭은 매치 포인트를 가져갔습니다. 네, 아스트릭이 이제 지금 글쎄요, 참, 어, 뭐 이런 스코어가 되리라고 아스트릭 선수들이 아마 예상을 했을 텐데 전반전에도 분위기가 너무 아웃됐다 보니까 아, 예, 최수일 선수가 착감이 좀 살아나네요. 그러네요. 시작하자마자 최수일 선수에게 아, 또 최수일. 야, 참 무섭네요. 아, 무서운 선수죠. 네. 예. 모든 다른 팀 지금 아바 오픈 챌린지에 참가 모든 팀들이 네. 가장 무서워해야 될 선수가 최수일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어밀천 선수가 굉장히 스나를 잘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어밀천 선수보다 훨씬 더 나은 네. 좀 뒤를 이었습니다만은 훨씬 더 잘하는 선수가 최수일 선수 같다는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스나이퍼가 이렇게 물이 올랐을 때는 FPS에서는 네. 그 팀이 가장 좋은 성적을 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 그럼요. 아, 자, 이번에는 자 창고 입구 쪽 어디 있는지 모를 것 같은데요. 지금 예. 이 위치 모를 것 같은데요. 그냥 들어오다가 아마도 첫 선수를 그냥 보낼 것 같은데요. 아! 자, 김민우 하나. 네, 김민우가 들어올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예, 나가서 쏴버렸네요. 네. 자, 그래도 하나 잡고 왔고 다른 선수들이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거라 믿음이 있겠죠. 아, 예. 송동원. 야, 그래도 송동원 선수가 지금 숫자를 많이 끌었어요. 확실히 송동원 선수가 예, 이 8캐논을 가지고 예, 파라의 모델, 다른 모델이죠. 예, 잘 씁니다. 이쪽을 네. 굉장히. 빠지는 거 예, 체이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 네, 결국 이렇게 준승주하게 마무리가 되네요. 네. 7-3의 스코어로 역시나 모든 분들의 예상 그대로 아스트릭이 다스타트릭을 꺾어내면서 네. 8강 더블 엘리미네이션으로 올라갑니다. 아, 이우건 선수도 참 좋은 모습 보여줬고 최수일 선수가 초반부터 한 선수 두 선수씩 끊어주기 시작하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올라가고 물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아, 정말 물 만난 물고기 같은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네요. 네. 다스타트릭도 그래도 전반전 내내 3-3이라는 스코어를 만들어내면서 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정말 더욱더 힘있는 모습 예, 충분히 보여줬었는데 아쉽게도 후반전 이후 공격 때 이게 네. 실패로 돌아가면서 아스트릭에게 예, 8강 진출권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경기 모두 다 보내드렸습니다. 아, 1경기에서는 하이피아스 그리고 두 번째 경기 저희 예상대로 이번 시즌 최강 우승 후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아스트릭의 승리를 거두면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는 경기 정리로 돌아오겠습니다.